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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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연가에서 명우 역을 맡은 윤도현입니다. 월하로 다시 돌아온 차지연입니다. 월의 역을 맡게 된 B2B의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연가는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너무 좋은 공연입니다. 음악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광화문 연가에 초대합니다.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겪는 일들을 이제 풀어낸 작품인데요. 명우 역은 유령입니다. 사랑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간직한 그런 유령. 천사. 명우를 인도하는 아름답고 고운 길로 모시고 가는 대장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노래를 정말 전달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사도 자연스럽게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연습을 하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평소에 제가 무대에서 많이 보여드리지 않는 영랑함도 있고 장난스러움도 있고 하지만 좀 진지한 모습도 같이 겸비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곡들이잖아요. 제가 명곡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동안은 제가 계속 해왔지만 이번엔 더 노래에 더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래에 대한 연구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월하 역이 약간 신이잖아요.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 여기서 충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이 되어서 우리 명우를 잘 인도할 수 있게 저만의 캐릭터를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곡 대잔치. 옛날 사람. 감성을 채워. 제가 이 뮤지컬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 노래가 가진 어떤 힘 때문에 그 이영훈 작곡가님의 곡들이 시든 꽃에 물을 줘서 꽃이 막 피어나듯이 저에게 또 그런 느낌이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그런 감성이란 게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되돌아보는 아름다웠던 그리고 소중했던 이 기억들, 추억들을 떠올리는 게 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와, 너무 많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소녀, 그 노래는 제가 부를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갑자기 정말로 월화가 저를 탁 데리고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날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곡이어서 전 소녀를 좀 추천합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넘버, 애창 넘버는 항상 똑같았어요. 기억이란 사랑보다. 너무 모든 곡들이 다 너무 훌륭하고 명곡이라 가슴에 콕콕 박히지만 앞 한 소절부터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려오고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가장 기억에 남고 아직도 많이 사랑하는 곡입니다. 이제 월화의 노래 중에 깊은 밤을 날아서 라는 노래인데 작품 속에도 굉장히 좀 신나고 꿈의 나라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잠시 동안 약간 이 동화 속으로 같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겁도 많고 자신감도 너무 없었고 그래서 그런 저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다시 찾아가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자신 없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 너는 충분히 그대로 아름답고 괜찮은 친구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날로그 시대의 끝자락?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막 이제 디지털 시대로 막 변해가던 시기였는데 그때 막 정말 이 흙에서 뛰어놀고 정말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느꼈던 그런 풋풋한 감정들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고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성탄절날 교회에서 화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리즈 시절? 인기 많았어요.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 인기 되게 많았다고. 유치원에서도 인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리즈 시절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만 제가 또 활동했던 노래들이 좀 떠오르는데 제 자신을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 없인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야. 좋아. 17년도 서편제 사진인 것 같은데 젊네요. 이때 당시 제가 이 사진 찍었을 때 연출님께서 지연아 이제 배우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기억에 가장 남고. 살다 보면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예, 생각나죠. 예. 생각납니다. 이 사진은 지금 제가 데뷔하자마자 영화를 찍었어요. 정글 스토리라는 영화의 한 장면 사진이에요. 이거 대학로 소극장이나 뭐 홍대 클럽에서 공연을 많이 할 때거든요. 공연장에 마치 그 출근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연장 가고 끝나면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집에 가고 다음날 또 공연, 계속 공연했던 기억이 나요. 비가 오나 뜨냐. 한국이요? 아, 너무 어렵다. 제가 지금 발표한 곡이 거의 200곡이 다 돼가지고 한국 뽑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데뷔 때 모습이었기 때문에 타잔? 네, 저의 데뷔곡. 네.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난 많은 꿈을 꾸었지 뭐 이런 노래입니다. 네. 사랑에 대한 감정이 조금 무뎌지거나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보시고 나면은 정말 아,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족분들과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인, 친구도 좋지만 저는 가족들과 보실 때 가장 뜻깊고 가장 느끼는 바가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네, 그 친구들과 딱 보고 나서 서로의 못했던 뭐 옛날 이야기를 서로 또 회상하면서 그렇게 공유하면 더 가깝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광화문 연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어마무시한 배우분들이 같이 하시고요. 음악 또한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희 죽어라 하겠습니다. 광화문 연가는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해 드리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화문 연가와 함께 따뜻한 연말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들로 채워진 그런 뮤지컬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으로 플레이되는 우리의 추억, 다 함께 부르는 우리의 인생 찬가, 가을이 오면 뮤지컬 광화문 연가 10월 10월? 10월 디큐브 링크 아트센터에서 만나요.